숨 막혀. 잘 먹겠습니다. 너 이거 최여한 우연이랑만 싸우게 되는 게 아닌 건 알지? 알아. 이편웅도 껴있더라. 진짜 악연인가 봐. 현직 국회의원, 신문사 사장, 남부지검 차장검사, 건설사 대표까지. 너 이게 무슨 조합인 줄 알아? 이편웅이 로비하려고 부른 조합이겠지.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것지만 일도 아닌 조합이기도 해. 지금 겁주는 거야? 난 네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. 꼭 너여야 하는 거 아니잖아.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내가 하려는 거야. 몰랐나 본데 내가 이런 거 전문인 변호사거든. 네, 성화 씨. 의원님이 저더러 만나자고 하시는데 저 어쩌면 좋을까요? 만나세요. 대신 무조건 다 녹음하는 거예요. 제가 근처에 있을게요. 하실 수 있겠어요? 네, 할게요. 할 수 있어요. 위치 추적이랑 녹음 가능한 펜이에요. 그냥 가방에 꽂고 있기만 하면 돼요. 사직서가 웬 말이야? 월급이라도 올려줘? 그걸 바래서 이래?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면 뭐야? 20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얼르고 달래야 돼? 자신한테 좀 솔직해져봐. 짐도 봐봐. 이렇게 속살 하나 안 벗게 꽁꽁 싸매 입고 왔는데도 난 다 보이거든. 자기가 자기 눈엔 관능이 있어.